퇴조한 것 느낌으로 이제 이제 뭐 제가 만든 것 중에 CG로 주변을 우주로 바꿔주세요. 제가 내 돈 내는 거 그런 거 좀 확실하게 줌을 땡겨서 재밌게 살릴 수 없을까? 컷으로 바로 가는 거야. 시간을 이제 사기를 치자고. 이건 편집 포인트야. 바로 그 뭐했어? 아 B급으로 가는 거지. 근데 1회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거예요. 공기가 참 좋아요. 경건함, 거룩함. 자, 지치시면 안 돼요. 지치시면 안 됩니다. 지치시면 안 돼요. 왜 또 여기서 정체됐어요? 자, 멀리 보세요. 일어나봐봐요. 예, 하면 여기서, 아, 그럼 여기 앉아서 저 경치를 봐봐요. 예? 얼마나 이 아름답습니까? 아, 나 좋아할 것 같아서. 쉬었다가요. 아유, 우리 작가님이 또. 너무 힘들어 하시네. 무리에서 올라온 스태프들에게 미안했던 한빈. 바로 위 토끼바위에서 잠시 쉬기로 한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쉬는 동안 북한산에서의 자신을 사진으로 남겨본다. 아유, 박수! 우리 작가님이 올라오셨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할 수 있지만 여기가 이제 정상인 것 같아 보이는 이제 중간쯤. 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오우씨. 자, 정상입니다. 아, 예? 네?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언니. 아니, 진짜로 맛있어서 그래요. 와, 눈 예술로네. 아, 또 눈도 오니까 경건해지네. 3월의 봄. 갑자기 찾아온 눈을 맞으며 어느덧 명상에 잠긴 한빈. 나는 이 광활한 자연 속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무로 돌아갑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아이콘이라고. 아이콘? 아세요? 네. 아이콘은 아는데. 네. BI라고 합니다. 아이콘은. 어, 그래? 어이구야. DY. 리듬 타. 리듬 타. 같이 리듬만 타. 감사합니다. 해낸다, 진짜. 나이는 되겠지만. 감사합니다. 아유, 사랑을 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절들이 많이 나와요. 아, 저기 있네요. 자, 우측을 한번 찍어주세요. 저쪽 우측을 한번 찍어주시면은 불상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고무줄 다리기를 공개하기 일주일 전에도 찾았었던 궁령사. 종교는 없지만
압도하는 불상을 마주하다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와, 진짜 이건 폭설 아니야? 3월 말에 폭설이 내린다고? 아, 소원은 이제 뭐 저는 사실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소원을 이제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제3의 눈을 꼭 뜨게 해달라고. 이 제3의 눈이라고 사람 뇌 중심부에 이제 송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위가 이제 열리면은 제3의 눈을 뜨게 되는데 뭐 어? 작가님 되게 큰 소리로 웃으시네. 진짜예요? 아, 뜨끈한 백숙 한 그릇 때리고 싶네. 아, 스태프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백숙 한 그릇 쏘겠습니다. 엠피드로서 한 덕 쏘겠습니다. 이야. 배수네. 이모, 여기 손 좀 주세요. 오늘 또 파인애플 맛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엄마들이랑 행복하게 굉장히 큰 만드세요. 저희는 웬만하면 안 먹고 이제 좀, 아, 기분 좋은 날이다. 뭐 오늘은 마셔야지 하면 이제 또 톡톡에 좀 따로 준비해서 뭐 준에 소주 3병 먹은 거랑 이거 한 잔, 한 캔 마신 거랑 비슷하죠. 아, 오늘은 기분 좋아서 괜찮아요. 촬영은 좀 마음에 들리는지 조심하세요. 아, 뭐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걱정인 거죠. 이게 재밌을까? 과연 좋은 게 나올까가 걱정인 거죠. 고민이 많아요. 말리지 말아요. 아이, 또 오늘 좋은 날이니까. 안 치웠어. 짠 마실까요? 아이, 걱정하지 마요. 이 집도 어렸을 때부터 막 서바이벌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때가 멘탈이 더 셌어요. 18살, 19살 때가. 옛날에는 눈에 독기가 가득했어요. 18살, 19살 때는. 근데 지 뭐 위인 이런 거 할 때는 막 눈에 독기가 가득하고 진짜 그때 실제로 싸가지도 없었어요. 취향 지극도 좀 잘 되고 데뷔 때부터 좀 이제 막 관심받고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었어요. 또 이제 또 그 활동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유해졌죠. 너무 단단한 풀어져요. 눈이 많이 슬퍼졌어요. 유해졌어요. 슬퍼. 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요. 인생의 목표가 한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제3의 눈 뜨는 거, 내 집 마련, 그다음 세계여행. 이거는 좀 허황된 꿈을 수 있겠지만 빌보드에 이제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빌보드에 한번 이름을 올려보는 것과 김지원 씨를 만나는. 다음에 뭐 이런 있으면은 게스트로 한번 초대해서. 아이, 그런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가실까요? 아, 제 걸로 계산할게. 제 걸로. 아니 우리 이걸로 해. 나 이런 거 못 봐요. 아니, 아이, 됐어요. 아니, 됐어요. 뭐, 아니 나는 또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같이 예. 됐습니다. 예. 나 이런 거 생생 내는 거 안 좋아해. 맛있게 드셨으면 됐지. 아, 나도 반가워. 귀엽게 생겼네. 제가 동물 친화력이 좋아요. 또 잘 있더라, 잘 있어.
아. 택시 기사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맛집이지. 또 우리 부산에서 먹는 첫 끼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뷰 뷰 좋죠? 선생님 저희 장어구이 둘이 먹을 건데. 기본 맛있겠네. 네, 기본이랑 신문 소주. 네. 아, 네. 부산 어찌 알고? 부산이면 막 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낮술 한다고 회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겠지? 아유 무슨? 아니 낮술 했냐? 아유 야 이거 좀 보자 뭘 이래. 자, 오. 너네가 빨리 집이고. 아, 이거 또 내가 갖고 온 거야. 이거 또 소리를 담아줘야지. 야. 느낌 있네, 느낌 있어. 어, 좋아? 와, 야. 한번 먹어보자. 와, 이 고추, 와. 와. 와, 맛있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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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 이래서 꼬리꼬리 하는 거구나. 지금 꼬리예요? 이렇게. 와. 드시겠습니다. 예, 라면. 야. 라면 먹는 소리 한번 야, 따자. 그래. 야, 아이돌계 하정우 선배님처럼 이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무엇보다도 왜 소주를 마셔서 좋다. 너는 시를 왜 쓰냐? 작사 작곡이랑 비슷한 것 같아. 왜냐면 나 비슷해. 근데. 어, 내 기분을 그대로 시로 이렇게 녹였을 때 내 감성으로 쓴 글을 자기만의 감성으로 이해를 하잖아. 그치. 그게 되게 아름다운 거지. 거기에서 오는 그 쾌감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취미가 뭘까? 근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난 그래서 부러웠어. 그냥. 찾아야 돼. 시 쓰고 글 쓰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형 뭐 취미보다 고민 같은 건 없어? 고민? 그러니까 내 거를 뭔가 좀 더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 걱정해. 좀 약간 내 걸 좀 더 욕심을 부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비아이랑 형이랑 성향이 비슷해. 그리고 나랑 바비 형이 비슷해. 근데 이게 뭐의 차이냐면은 내가 봤을 땐 단언컨대 나랑 바비 형은 자기 것만 봐. 그리고 형이랑 비아이는 약간 이렇게 아우르면서 보다 보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이게. 해봐야지 뭐. 나도 그냥. 라이브 한번 해. 아니 ASMR로 내가 소곤소곤하게 다 맞출게. Let's go.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아이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지 않으셨으면 좀 크게 볼 걸. 그럼 더 해야지. 자 바로 간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눈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꺼지는 내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떠나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요, 일단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노시는, 남자분들이 많이 노시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인형이 형이랑 또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민영캠입니다. 엄청 소박한 거예요. 뭐 연날리기를 한다든지 그냥 좀 여유로운 걸 하고 싶어서 짠, 에어쇼파. 그냥 한강에서 잠시 앉을 수 있는 돗자리. 갔다 올게요. 근데 PC방 진짜 잘 가는 사람들은 그 PC방 간다고 안 하잖아. 그치? PC방 다닌다? 난 진짜 일주일에 막 다섯 번씩 갔죠. 난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왜요? 방에 컴퓨터 있을 때. 아쉽. 우리 넷이 같이 하시다. 진환이 형 초대할게요, 내가. 형이 아니다. 카메라 있어서 말을 못하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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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아니다. 뭘 아니야? 형 방에 혼자 있고 싶다 해서 나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혼자 있고 싶다. 나 뭐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도. 이 PC방 추억의 장소지. 이거 충전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아, 충전해 와야 돼? 오, 왜 이렇게 싸? 내 거라 하지 않지? 아, 아니야, 여기는 아니고요. 성균이 형, 성균이 형.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보다 더 웃긴 게 나, 나온 시 뭐야, 11시가 51분 보이세요? 야, 이거 보세요. 찬우가 이렇게 나쁜 애예요. 왜 이렇게 많이 왔지나? 남의 이름으로 회원 가입하고, 와, 내 이름을 쓰고 있었어? 이야, 어떻게 성민이 형을 하냐? 이름을? 이야. 와, 컴퓨터 진짜 크다. 바뀌었네. 와, 왜 이렇게 커? 이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게임 플레이 시간이 402시간이야. 와, 내가 402시간 한 거야? 402시간이면 며칠을 한 거죠? 2주 이상은 한 거네. 난 남하네. 아, 형, 나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한번 쳐봐요. 아, 틀려. 그럼 일단 답을 시켜야 되나? 윤혁이 형이 매우 아재이기 때문에. 이야, 대박. 하겠습니다. 다음 하고. 이제 바비 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나 한번 인증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내일. 완전 복잡하게 됐다. 아, 이거 누르면. 다음에. 무슨 복잡해, 이거? 아, 근데 진짜, 이게 방송이 아니라 진짜 그 형이 진짜 옛날 사람 같아. 핸드폰도 지금 최신 기종인데 그게 진짜 기능을 잘 몰라요. 케이스도 올드한 거 있잖아요. 막 카드 꽂아가지고 가죽으로 된 거. 네, 아버지들 많이 쓰시는 거. 와. 야, 자석 청소 부탁드려도 있대요. 청소 부탁드립니다. 대박. 야, 핫도그 봐봐. 핫도그 종류가 몇 개야? 둘. 그럼. 야, 핫도그가 열 가지가 넘는 거야. 야, 치킨도 있어. 제육덮밥에 완숙프라이랑 모짜렐라 치즈 이런 거거든. 너무 많아. 야, 엄청 맛있겠다. 와, 형 뭐 13,200원어치를 먹어요, 형. PC방에서. 내 목소리 들려요? 셋. M 눌러봐요, M. 오, 들린다. 할 수 있죠? 아, 해. 야, 어려워요, 핸드폰이랑 달라. 하나, 둘, 셋, 지금. 졌어. 싸우려면 형 총이 있어야 돼, 알죠? 알지. 나 프로야. 알았어. 오, 총 있다. 오, 예. 나 따라. 아이씨. 오, 한 명 더 있어. 야, 큰일 났다. 나 도와줘. 도와줄게. 나 패할게, 일단. 됐어, 끝. 다 잡았어. 오야, 있어. 왜? 뻥이야. 왜, 영상통화 왜 왔어?
누군데? 형이 형. 왜?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정상이야 지금 정상인데 둘이 와. 야 나 지금 나 총격전이 일어났거든? 좀 조용히 해줄래? 아니 총격전이 아니라 지금 아니. 잠깐만 야 지금 너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아니 내가 문제야 지금. 야 잠깐만. 어? 뭐라고? 눈이 온다니까 정상에. 형 형 차 왔어 차. 아니 지금 게임. 어? 눈이 온다니까. 지금 눈 싸움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 북한 사이 중요한 게 아니지 32도라고요. 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차 왔어 차 왔어. 감사합니다. 어이구 형 차 네. 세웠어 차 세웠어 여기 앞에. 와 진짜 봐. 여기 수류탄 수류탄 갔다 와. 우리 집에 수류탄. 우리 집에 수류탄을 갔어? 오. 아이고야 죽었어?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와, 있어요. 와 대박. 야 이게 어떻게 PC방 음식이야? 요즘 유행하는 PC방 먹방. 적적할 때 혼자 뭘 사 먹기 적적할 때 이렇게 게임하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아재 같다 형. 식당을 갈 필요가 없어요. 일찍 죽어서 다행이다 야. 와 이거 녹화 안 되고 있는 거였어? 진짜? 안 되네. 이 녹화 안 되고 있는 거였네요. 형 안 돌아왔네. 네. 네. 꺼져 있었어요. 와 컴퓨터 진짜 크다 잉. 바뀌었네. 여기 있으니까 네. 괜찮아. 됐나? 아 좀 켜져 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윤형 TV다. 비가 근데 비 그쳤어? 저희 짐 빼야죠, 선생님. 맞다. 정신이 없어요. 선생님. 일단은 돗자리는 좀 오반 것 같아, 내가 봤을 그죠? 때. 추워. 살짝 에어매트도. 네.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날씨 좀 풀렸어. 나쁘지 않아요. 뭐. 야, 오리배도 있다. 오리배는 선생님 좀 힘들 것 같아요. 비가 일단은 와가지고. 일단은 저기다 그늘에다 빌까? 그늘이요? 저기. 아, 춥긴 하다, 야. 여기 연 날리면 잘 날겠다, 야. 낭만 있다, 윤형 TV. 이렇게 추운데. 나 지금 화면상으로 네. 추운지 안 추운지 모르시니까 따뜻한 척 해. 아, 헤딩 입고. 빨리, 아, 날씨 너무 좋다. 이래서 윤형이 형 하는구나. 내 패딩 괜히 입었다. 너무 덥다, 야. 너무 추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웃음이 난다. 나는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거든. 나 햇빛 쨍쨍해가지고, 어? 우와 눈물 나요. 왜? 이게 아닌데. 왜 안 돼? 됐어? 안 됐어? 이게 왜 안 될까? 괜찮아? 아니요. 솔직 후기. 이거 맞네.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 있네. 아, 선풍기로 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형. 추워요. 그러니까 이거 네. 포기하자. 포기합시다. 야, 근데 연은 잘 날겠다, 지금. 연이요? 어. 연도 날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날씨. 야, 뭐라도 하나 해보자. 야, 윤형 TV 망했어. 제가 윤형이 형 되게 좋아해요, 아시죠? 에어매트에서 사실 속이 많이 상했어요. 아, 형 이거 막 망했어 이러면은 또 윤형이 형 상처받아요. 그 형 여려가지고. 아, 재밌게 편집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힘내요. 그냥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뭘 해야 이 인형 TV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아, 형 왜 그래요?
라면 먹으러 갑시다. 고장. 어? 아, 하나는 된다. 기계도 형을 안 도와주네요. 우리가 이 라면을 먹으려고 날씨가 추운 거야. 면 날리게 할 수 있겠다. 면? 면 있더라고, 지금. 팔더라고. 그래요? 좋죠. 맛있네. 진짜 집에서 끓인 라면 같아요. 집에서 끓였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먹었겠죠. 일단은 네. 아 바람이 좀 부니까 네 말대로 좀 따뜻한 데 들어가자. 먼저 물이. 어 뭐야 또 비가 오는 거야? 설마? 빨리 빨리 유람선 타러 가자. 유람선? 어. 아니면 연 날리고 카페? 어? 유람선 지금 늦었어. 야, 윤형TV. 어? 유람선 형, 시간이. 아니야, 지금 갈 수 있어. 아, 그냥 그, 운치를 느끼는 거지. 운치? 나는 한 번도 안 타봤단 말이야. 아, 저건가 보네. 어떤가? 저거. 아. 아닌가? 갈매기야. 어우, 야, 무서워. 무서워. 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응. 20초 동안 눈 감고 이러고 있어, 지금. 알았어. 20초.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준비, 시작. 1. 야! 물어봤어, 물어봤어, 물어봤어. 바로 물어봤는데. 어, 진짜? 네. 아, 하나 자자. 아,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아! 그렇지, 내가 이거. 재밌네. 야, 부산 안 가도 되네. 와. 야, 부산 바다지 뭐야, 이거. 근데 윤영이 형이 상처는 봤는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알려줘야 돼. 갈매기들도 도와줘서 진행이 잘 된 거지만 걱정이 되게 많았고 큰일 났다, 진짜. 배 타고 이제 촬영 없을 텐데. 다행이다, 유람선이라도 타서. 난 오늘 윤영 TV가 망할 줄 알았어. 망하지 않았어요. 재밌어요. 갈바보서 맞아. 그 사실 그게 형이 해야 돼요. 뭐가? 내 길에 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 형이 해야 된다고요. 두 분 뭐 닉네임이나 성함 알려주시면. 네, 저는 성윤형 짱짱으로 하겠습니다. 어? 형 짱짱이요. 형 짱짱. 무적지 찬우입니다. 우와, 오 뭐야? 우와, 오 뭐야? 안 다쳤어, 안 타. 오. 와. 와, 자세부터가 뭐. 어, 얘가 더 무서운데? 잠깐만. 아! 할 맞았어. 와. 알려줘야지.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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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몇 살이에요?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와, 8살이에요? 진짜요? 이름이 뭐예요? 수정야. 반가워요. 오빠는 아이콘이에요. 네, 아이콘 들어봤어요? 사랑을 했다. 고마워요. 그치, 알죠? 와, 이 친구 몇 살이에요? 11살. 아이콘 알아요? 아,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와. 고마워요. 이제 아주 형 이름은? 선생님이네. 네, 고마워. 선생님. 이제 공연 중이라, 저 공연 좀 감상하고, 네, 이따 좀 놀러 올게요. 갈게. 네. 고마워. 뭔가 재밌는 날이 될 것 같아.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러면 윤정TV 못 한단 말이야. 짠. 무슨 꽁트 하는 것 같은데. 고! 고! 오! 나
날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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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대박! 여러분. 대박! 아, 보고 있어요. 민영TV 촬영 중인데요. 네,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상에도 없던 라면에 지금 유람선까지 타고 지금 저는 장보러 넘어갈 줄 알았더니 지금 저러고 있어요. 날아라! 대박, 진짜 잘 납니다. 하나 잡아볼래? 네. 아, 비 오는데 잘 안다. 성공했습니다! 야, 잘 간다. 골방로 가자. 윤남동 나들이 얼싸졌다 얼싸졌다 골 스케줄 얼싸졌나 부산같이 구들미야 얼싸졌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형도 몰라? 그냥 걷는 거 아우 날씨 너무 좋아 나는 그냥 소소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숍 갔다 밥 먹고 이런 거 바비 형 나 그냥 뭐 홍대에 친구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이 거리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도 못했어요. 아, 참 여기 형 동네여서 그런 추억이 많긴 해. 그렇죠. 여기 원래는 이제 다 모래바닥이었는데 아, 오. 근데 다 이렇게 딱 깔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도로를 갈아가지고 여기 연남, 여기 동교동. 아, 역시 연남동 부동산 하세요. 네. 네,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동네. 쌍부시으로 온 거 같아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남동으로 오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네, 연남 피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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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금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쪽 골목입니다. 이쪽 골목에서. 그리고 이쪽 여기서 힐리스로 바퀴 달린 신발. 그치, 그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신었고. 그리고 저쪽에서 저랑 상현이가 불장난 하다가 굉장히 혼났었죠. 저기서 엄마한테 많이 말렸죠. 예. 예. 이쪽은 또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살던 곳인데, 어허. 저기는 원래 우리 집 건물이었어요. 아, 저기가? 우리 집, 우리 할아버지 거였는데, 와. 우리 할아버지 거였는데, IMF 때문에. 아, 또. 아니 무슨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IMF 때문에 안지하고 내려가기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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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아프네요 예예아 예. 괜찮습니다 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 항상 저는 우리 집 가난한지 몰랐어요 아, 네. 원래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아 춥다 뭐 춥냐 여기 뭐 먹을 건데 아 여기 진짜 맛있거든 나 형님 여기 나가 봤다 여기 굉장히 맛있어 감사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 제 단골집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밥부터 먹고 시작해야지. 뭐, 금강상도 19경 아니야? 이거를 빼!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너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어, 프로 방송인이 아니네. 동 PD? 지금 몇 년 차인데. 다 몇 차 안 됐지, 우리. 이모. 예, 돈수대 정식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네. 내가 이렇게 깍두기를 푸고 있잖아요. 네. 그럼 김치를 좀 옆에다 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아, 알았어요. 나 그런 거 안 푸거든. 알았어요. 이거 어차피 다 못 먹어, 어차피. 왜? 먹으면 어떡할래? 못 먹으면 어떡할래? 먹으면 어떡할래? 난 한 입도 안 돼, 김치는. 감사합니다. 아, 초보야? 초보고 치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려야 돼, 이렇게. 딱 해줘야 돼. 나도 할 줄 알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라라 따. 따따라라라. 너만 사냐? 아 그래서 반 남겨줬잖아요 진짜 아 다 넣어 이거 다 넣어 이렇게 아직 안 넣을 거야
네 어머니가 나한테 항상 하실 말씀이 뭐냐면 동영이 좀 말 좀 좀 잘 듣게 해요. 네가 좀 형네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하신 게 뭔지 알아? 밤에 형 동반 행동 좀 하지 않게 옆에서 잔소리 좀 하래. 아 짜증나. 왜 이런 살아야 되지? 어쩔 수 없어. 형이 내 형으로 태어난 이상. 내 동생으로 태어난 거 좋아해라. 꿈이야 작업실. 아무것도 없는데. 작업실 너무 텅 비긴 했지. 좋은 생각이야. 고무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 진한 형네 누나예요. 똑같이 생겼죠 둘이.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만드는 거를 배워보고 싶어. 여기서 가야지. 아 진짜. 누나한테 말씀드려.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오늘. 세연 누나는 커피 만들 줄 모르죠? 나 여기 사장이야. 사장님이랑 바리스타랑 또 다르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 보시면은 커피가 괜찮아요. 시커하면 쉬워요 쉬워요 만들었습니다. 귀엽죠? 그럼 이제 작업실을 뭘 꾸밀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저 홍대 많으니까. 형 아는 데 있어요? 피규어샵 좀 아는데? 알긴 알지. 아는 데 있어, 하나? 뭐부터 살까, 그건데. 일단 일어나 보자. 오케이. 이거 해서 알아보시지. 거리가 되게 낭만적이네. 비가 오니까 더 그러네. 와, 이게 눈이야, 비야? 진눈깨비라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진눈깨비? 그래, 이 무식한 놈아. 약간 도깨비 같다. 진눈깨비라니까 도깨비야, 이 무식한 놈아. 진눈깨비 같다. 구멍 뚫린다고! 여기 어딘데? 여기 내가 아는 누나가 하는 데야. 아, 진짜? 우리 형 친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되게 여성여성하다. 여기 보면은 멤버들이 있어. 딱 일곱 명이네. 이게 딱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윤형이야. 근데 딱 뭔가 보면 윤형 형 같지 않아? 왼쪽이 찬호다. 여기 찬호. 찬호 여기 진한이 형. 왜, 왜? 제 작은 형. 바비 형. 아, 이게 왜 나인데? 이거 봐요. 바비 형이래요. 서봐봐. 내가 투샷 잡아줄게. 말을 진짜 안 듣게 생겼어. 오, 이거 트롤이래. 이거 사자. 그래, 사. 예. 공룡 탐나. 공룡을 거기다 깊이 넣을까? 딱 이렇게. 해볼게요. 네. 베이스가 너무 작네요. 아이 좋네 음악도 크고 아이 좋네요 아이. 아 막막하다 아이. 형이 조명을 달아줘 내가 나머지 거를 쫙 깔게 아우야 힘들다 자, 가보자 아 내일 하자 뭐라고?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아, 너무 못 먹어. 아, 연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내가 못 여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야, 왜 해, 그걸? 나 안 열려요. 이거 나사 드라이버 풀어야 되는 건가? 진이 형, 혹시 드라이버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요. 어쩔 수 없어. 꼬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잖아 그거. 아 몰라. 야 하지마. 나한테 들이대지 마. 제발 나한테 들이대지 마. 이렇게 박을 거니까 여기다 박고 여기 와. 아, 머리야 엄마 머리 너무 이쪽으로 박아야지. 둘 셋 해서 여기다 박고 여기 넣고 오케이 이렇게 다 될 것 같아.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우와 나봐 좋아 고작진. 네?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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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뭔데? 야 근데 가야 돼 지금. 어 큰일네. 6시야. 와 끝났다 그래도. 와 이럴 때 이렇게 해냅니다 우리가. 아 잘했네. 야, 무지개 있어 좋아. 아. 우와. 야, 아늑하다. 여기도 고기 굽는 건가 봐. 오, 따뜻해. 이게 진짜 불이네. 우와. 막걸리를 한 잔 먹어볼까? 이거 흔들어 먹는 거죠? 아, 너 마음대로 해. 흔들어 먹어도 돼. 난 막걸리 안 먹은 거 같은데, 한 번도. 아! 아이, 바보야, 그걸, 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탄산인데. 어, 되게 너무 축축해요. 어, 아유. 안녕, 친구. 왔어요. 왜 혼자 있냐? 아, 잘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둘이 안 싸웠어? 아, 안 싸웠어? 나 오늘 하루 종일 밥을 싸웠어. 그냥 우리 이끌래요. 아, 맛있겠다, 잉. 왠지 지난주에 들어오면 되게 시끄러울 것 같지 않아? 취해가지고. 오, 왔어요? 다 뭐하노? 이 형 한껏 취했는데? 다 뭐하노? 지금 부산에서만 다 깼지? 엄마, 우리 부산 남자들 왔다, 이거. 샀어요. 아인교. 이게 눈이 지금 부산에서 올라온 거야. 아유, 잘들 보내. 어이구, 북한산 소년. 어, 들어와. 여기 들어가면 돼? 아, 우리도, 어, 우리도 들어와. 형, 한, 점심 지나서 갈 것 같아. 마, 취했나? 죽겠어. 어, 근데 여기 되게 좋다. 에이, 고생하셨습니다. 그 고기도 그거예요. 직접 마장동에서 사온 거. 떡볶이, 떡볶이. 아, 이거, 아, 그 범일동.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저희 죽이시려고. 먹어봐. 아, 별로 안 매워.
맛있게 매워. 이놈아. 찬우 비하인드 죽어. 처음 먹을 때 맛이 좀 특이한데 계속 생각나. 소스 걷어내는 거 봐, 혼자서. 야, 많이 걷어내야겠다. 어우. 아, 배불러, 우리. 배고파. 오케이. 좀 먹어볼래? 마지막에, 마지막.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와. 먹을만하더라. 야, 두산에서 사먹는데. 응? 되게 매운데? 왜 이렇게 매워? 야, 이거 소스 제대로 쪼금 먹는 거 벌칙이야. 나 어디 앉아? 그러니까, 너 저기 앉아. 멋있어, 그래. 야, 우린 일단 유람선을 탔어. 그래서 이제 갈매기 밥도 주고. 어우, 추운데. 무슨 비가 내리는데? 대박이야. 나 손가락 나갈 뻔했잖아. 아, 진짜 갈매기한테 나 손가락 나갈 뻔했어. 진짜 그치? 아, 갈매기 그 발톱이 독수리였다니까 진짜로. 그 순식간에 내가 손을 이렇게 안 뺐으면 나갔어. 아, 순발력. 아, 순발력. 또 나갈 뻔해. 안 도와준다. 내가 그. 아, 쟤 눈빛 봐. 일단 윤형이 얘기는 한 50% 과장이 섞여 있다 보면 돼. 아, 여기 불량배야. 여기는 불량배야, 진짜. 어때? 이 팀 못 이겨. 사람들이 우리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하고 싶었는데. 맞아, 맞아. 그거 누가 아이디어야? 윤영이 형이지. 아, 무조건이지. 그 유람, 아니, 근데 유람선이잖아요. 애기들이 다 윤영이 형 주변에 한 대여섯 명이 모여. 진짜 나 둘러싸였어. 근데 몰라. 근데 신기한 건 바비를 몰라. 보통, 어. 보통 바비 하면, 어, 바비! 이렇게 아는데. 그 윤영은 알아? 바비? 아니, 윤영은 이랬어. 그, 제일 인기 많을 것 같다고. 제일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내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정독 적당히 하라 적당히. 여자 아이가 그랬어. 여자 아이가. 하여튼 그럼 그냥 궁금해요. 우리? 부산 가서 뭐 했어? 나도 왠지 또 이런 데 가니까 또 약간 물어보고 싶어져 사람들에게. 혹시 어, 저희 아세요? 했는데 대부분 얼굴을 보면 잘 몰라. 몰라 몰라. 그다음에 뭐, 형이야 나랑 택시 뒤에서 사랑했다 싸비 불렀는데 못 알아들어줬잖아. 아 그거는 와 아, 거기까지 오. 갔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한 추억이 됐다. 근데 나도 북한산 초입에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 그래서 애들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뭐야 학교인가? 사랑을 했다 알아? 비하이다 이 자식들아. 여기까지 못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다음 회차를 위해서 좀 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인지도 조사 오늘 딱 다 뭐 물어보고 했더만 아이콘 알리려고 이제 인지도 조사를 계속 베이스로 깔고 갔으면 좋겠거든. 좀 더 알리려면 어떤 식으로 인지도 조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뭐 아무튼 이제 오늘 하루 고생했고 그래. 이제 시작이야. 10분에 일어났어. 10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아이콘 TV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예. Get ready. 조사. 나이스 마무리.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리 싫어요.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운동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라는 걸 받으러 갑니다. 제가 막 원래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어제부터 식단 시작했어, 다시. 해야지. 너의 허벅지가 아파트만. 말이 되는 소리야. 혹시 아파트만 할 수가 있어? 어, 졸려. 자는 거 찍으면 되나, 이렇게? 그렇지. 감사합니다. 네. 운동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뭐라? 여기서? 준혜가 싸우신지라? 오자마자? 제발 승리한테 얘기하지 마. 승리가 진짜 나 무시하다니. 보시죠.
그렇구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출연했구나. 설렘 좋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하나. 자, 위아래로 끼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아, 씨. 아, 잠깐만. 아, 집중이 안 돼. 네. 여섯, 넷, 셋. 정면 보고하란 말이야, 정면 보고. 정면 보고하란 말이야. 이런 기분이야. 아, 너무 웃어. 끝. Oh my God. 이것은 진한 캠. 저의 숙소 생활. 보여주는 거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같이 산책이나 갑시다. 예, 산책. 마, 너 돈 있냐? 어? 돈 있어? 어, 있어. 나 돈 좀. 왜? 어디 가고? 나 그 한강 좀 산책하려고. 나 지갑 잃어버려갖고 돈이 없어. 현금 있냐? 현금은 뭐? 카드? 응. 카드 빌려줄 거야? 이거? 노란색? 어, 노란색. 나 간다. 아, 좋아. 나. 왜? 나 핸드폰에 한번 전화 한 번만 해줘. 괴롭혀. 전화 좀 해줘. 아, 어디 갔지? 걔 맨날 잃어버려요, 이거. 걸었어? 어, 걸고 있어. 있는데? 찾았습니다. 아, 나 바본가 봐. 됐어! 찾았어! 안녕하세요. 네. 언니. 예쁘네. 아유, 어쩜 이렇게 예쁘냐. 네. 연예인이야. 꼭 연예인처럼 하고 다녀. 이 옷속에 항상 입히잖아. 한도가 얼마일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한번 주세요. 따뜻한 거예요? 네. 이 산책을 할 날씨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나왔으니까 남자라면 물라도 배야죠. 칼을 뽑았으면. 나갑시다. 한강으로 갑시다. 아이쿠. 하나, 둘, 셋.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애들이 새예요, 새.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over share some skin. Coffee shrouded us in morning sun. Forgettable. It's just a bit of more that I'm in. 커피 한 잔의 여유. 다른 멤버들은 어디 갔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후. 한양의 셀프캠. 지금은 이제 비아이가 혼자 밥을 못 먹었다고 해서 바로 목살 김치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촬영을 하면서 했죠. 그럴 때 요리하는 사람은 기름을 들여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뭔가 좀 부족해. 그러면은 이제 와, 배터리 약했어.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겠죠. BI가 시식하는 것만 찍으면 돼요. 왜 안 와? 야이! 갈 거야, 갈 거. 너의 밥은 돌이 되었어. 고마워. 맛있겠다, 아. 카메라 이렇게 돌고 있었어? 드라키마스. 한 번만 이거 좀 해줘. 뭐? 한입 먹어봐. 와, 냄새. 냄새 죽였다. 됐어. 욕할 수도 없고. 맛있다. 이거 밥 먹으러 왔나? 이거? 써야 돼요? 이거 뒤에 올려야지? 내가 뒤에 밥 해줄까? 모친소 누구만 섭외 들어왔어? 그게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원래 얘가 갔어요. 왜 그러면 갑자기 왜 귀엽게 생겼어요? 잠깐만, 애기. BI야.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 지금 화장할 때 내가 생일 갔어. 아이고야. 눈물, 콧물 다 뺐다. 짜증나. 야, 근데 너무 정신없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받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들 앞에서 갑자기? 재TBC